아이디어 생각하면서 먹어라. 예, 아이디어 생각하고 어? 있습니다. 그냥 막 먹지 말고.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시그니처 제주 갈치 활용해가지고 숯밥 지어드립니다. 아, 이거 맛있을 것 같아. 갈치 숯밥. 이거는 갈치는 튀긴 것 같은데요? 네, 그 다포를 떠서 예. 한번 일본식 간장 양념에 재운 다음에 맛을 들여놓고 그다음에 이제 살짝 가볍게 전분 발라가지고 가볍게 튀겨낸 거거든요. 그래서 조금 이렇게 푸슬푸슬한 식감? 말씀 좀 하세요. 사진 하나만 찍어서 저도 자기한테 보내주게. 아니 왜 너? 그럴 수 있죠. 아니. 사진은 혼자 누른 거 알죠? 아. 전화는 그냥 계속 요리 사진 찍고 막 아, 왜냐면 혼자서 막 셀카 찍고 막 이러더라고. 자기한테 보내주게. 아, 사진 오늘 많이 찍더라. 예, 아, 제가 한 12년 연애는 못하다가 이제 하는 거라서 좀, 아, 좀 이해해 주십시오. 아.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? 이제 한 달 반. 어, 한 달 반. 야, 좋을 때지. 이제 네. 헤어질 때 됐지. 오, 와, 갈치가. 일단 제주도 갈치라서 너무 신선하고 와 너무 좋아하는데? 진심의 리액션이다. 진짜 좋아하는데? 쌀은 어디 거 쓰는 거야? 쌀이요? 이게 저희가 그 알이 큰 걸 선호해가지고 그래도 국내산 중에 그 알이 제일 큰 게 신동진 쌀이거든요. 아 신동진 신동진 아 그거는 원재료를 사실 고민해서 맞추셨으니까 이 맛이 나는구나.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메뉴를 만들 때 다 재료부터 예. 먹을 때 식감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는 거야. 아, 되게 조화롭나 보다.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전 아키 매장 중에 그 제주도에서만 이제 장어 푸어로라요? 모나카라는 저희 모나카 아이스크림 먹을 때 바삭한 모나카 있죠? 그거랑 이제 아래 민물장어, 푸아그라 예, 그리고 또 일본식 계란말이 교꾸라고 계란인데 어떻게 보면 좀 조합이 느끼할 수도 있는데 아 그렇네 유자 소스 예. 유자 상큼하지 아 그럼 안 느끼하지 조합이 되게 신선하다 신선하지 네 신선하다 장어는 예 어디서? 장어는 이제 제주에서 좀 수급이 어려워가지고 아 그렇지 서울에서 좀 저희가 내려서 쓰고 있습니다 네 서울이요 예, 노량진에 있는 노량진에서 네 아. 들어있는 재료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한 세입 두입이면 될 것 같습니다. 두입이면 될 것 같습니다. 형님, 뭐야? 한 입에 먹었네? 오. 야, 너 장어랑 푸아그라랑 이걸 한 입에 그냥 먹어버렸다고? 와. 와.